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타 포타입니다. 자, 오늘은 발렌타인 특집입니다. 지금부터 2월 14일까지요. 제가 여러분들 14일 발렌타인 데이까지요. 멱살 잡고 꼭 짝남, 썸남 좋은 사람과 자 이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시리즈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고요. 발렌타인데이 과연 초콜릿을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주는 게 맞는지 안 주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제 남자분께서 초콜릿을 바라고 계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자, 발렌타인데이 특집.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있죠. 예, 과연 초콜릿을 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주지 않는 게 맞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발렌타인데이 과연 초콜릿을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절대로 여러분 이분들한테는요 초콜릿을 주셔선 안 돼요. 여기 보시면요 악마로 시작돼서요 광대 타로로 끝이 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 악마의 타로예요. 그리고 자, 광대의 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먹튀입니다, 먹튀. 자, 이분들은요, 먹튀입니다. 먹고 튄다 그러죠? 절대로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는요, 자, 초콜릿을 주셔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심판의 타로가 있고요. 완성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알고 있고 그거를 이용한다는 뜻에서 심판이고요. 그것을 너무 잘 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행운과 기회로 상징되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타로가 나와줬어요. 분명 이렇게 사랑의 타로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초콜릿을 주면 여러분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칼의 타로가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분들은요 칼질을 잘해요. 칼질을 잘한다는 의미는 잘 끊어버린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힘의 타로 있고 죽음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바로 먹튀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초콜릿 주지 마시고요. 자, 이분들은요 초콜릿을 주고 뭐 받는다 이런 거에서요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상대한테 돌 짓고 직진하는 스타일이지 뭐 초콜릿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분들이 전혀 아니세요. 초콜릿을 주실 필요가 없다.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요. 오히려 안 주시고 이렇게 방패로 상징되는 여왕의 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 발렌타인데이를 잘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황제가요. 교황으로 바뀌어요. 권위를 살짝 내려놓고요. 여러분의 눈치를 보거나 여러분의 비율을 좀 맞춘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그 느낀적인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초콜릿을 왜 안 주지? 받을 만한데 했는데 안 주셨어요. 방패 정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말타는 기사가 돼서요.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에게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연애의 관계에서 뭐 초콜릿을 주고받고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 뭐 따지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괜히 예, 초콜릿을 주면 기고 만장해서 어딘가로 떠나가 버리실 그런 분들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거꾸로 매달린 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는 탑 있고요. 그 안에요 발전, 뭐 관계의 발전이고요. 자신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뜻의 마법사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다른 여자를 찾아서 또 무언가 자신이 아쉬운 거를 채워줄 그런 새로운 뉴페를 찾아서 떠난다는 광대의 타로 이렇게 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벽한 먹튀입니다. 뭐 초콜릿, 네, 초콜릿 요만큼도 아까운 분이세요. 절대 주지 마시고요. 자, 여기 여사제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냉정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세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뭐 그냥 무슨 대의라고 예, 티 내지 마시고요. 뭐 그건 뭐 내가 뭐 우리가 애도 아니고 쪼그레 뭐 그런 거 챙겨야 돼? 막 요런 반응으로 나가시면 되세요. 오히려 여러분께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나가셨을 때 이분들은요 이렇게 노인이 됩니다. 노인. 이상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타는 기사 그리고 노인이에요. 이상하다. 어깨 뿜뿜했던 기가 좀 자존심이 살짝 내려놓고요. 자 기회와 희망의 타로 스타 그리고 태양의 타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눈치를 본다. 자, 눈치를 보는 걸 넘어서 여러분에게 좀 잘 보이려고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사의 타로 그리고 태양의 타로. 만약에 여러분이 쪼꼬라서 졌다 그러면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 요거는 여러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쓸데없는 자존심에 불을 지핀 꼴이에요. 이제 아 그래 쪼꼬라서 받았어 이제 이 여자는 됐어 이 사람은 이제 된 거야 아 이제 지겹다 다른 사람 찾아가야지 하는 마법사의 타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광대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오히려 초콜릿이라는 걸로요 이분들을 자극하지 않는 게 훨씬 좋고요. 자 이분들이 초콜릿을 받았을 때는요 기고가 만장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야 되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실 거예요. 자 먹튀의 기질이 충분합니다. 초콜릿 요만큼도 아까워요. 절대 주지 않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세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발렌타인데이 여러분은 이분에게 뭐 초콜릿은 안 주더라도 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가볍게 세 장의 타로로 조언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전차의 타로 있고요. 자 완성의 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변화를 암시하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초콜릿은 뭐 큰 의미 없고요. 합니다. 완성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그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 약간 명분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자 전차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꼭 그날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변화될 거예요.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신다면은 그 타이밍에 어쨌거나 초콜릿은 큰 의미 없다는 거 만남의 시간 가지시면서 관계의 발전 분명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초콜릿 주지 마세요. 먹튀입니다. 자 폭타.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과연 발렌타인데이 때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초콜릿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발렌타인데이 여러분은 초콜릿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이분들은요 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무조건 주십시오. 자 노인의 타로 뒤끝 장렬 초콜릿 안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요 어마무시하게 삐져서요 아주 뒤끝이 1년 내내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이세요. 자 노인이에요 노인. 티는 절대 안 내겠죠. 뭐 초콜릿 뭐 나 그런 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요
자, 안 주잖아요. 자, 1년이 가는 게 아니라 예. 아마 거의 뭐 예, 노인이 돼서도 그 얘기 할 겁니다. 자, 노인이 돼서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뒤끝이 너무 길어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악마의 타로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스타의 타로 기대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냉정함을 상징하는 여사대의 타로 여러분이 아마 주지 않는다. 예, 그거는요 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여기 완성의 타로 당연히 닫겠지. 설마 이날을 안 챙기겠어? 아, 아무리 그래도 이 데이, 이 초콜릿은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엄청 많으세요. 자, 완성의 타로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이분한테 자기가 원하는 그 좋은 소식을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칼이에요. 칼이요. 악마 만났습니다. 그냥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 자, 여기 보시면요. 연인과 완성, 그리고 변화, 황제예요. 자, 노인이지만 가운데는 황제가 있습니다. 자, 티는 안 내겠지만요.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된다고. 자신은 황제니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초콜릿 정도는 받아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초콜릿 무조건 주시고요. 초콜릿을 준다고 해서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연인 관계가 갑자기 발전된다,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안 주면요 뒤끝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받기 싫다고 나 그런 거 챙기지 말라고 해도요 억지로 주세요. 여러분의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 만약에 예. 딱 진짜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뭐 억지로 앵겨야 됩니다. 여기 광대의 타로 예 노인이지만요 마음은 애예요. 예, 그러니까 태양 엄청나게 그런 대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심판, 그리고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 자, 전차의 타로, 힘의 타로가 같은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요 광대와 태양과 심판이 있어요. 자, 그 얘기는요 예, 아무리 뭐 사양을 하고 나는 이런 거 싫다고 얘기해도요 무조건 여러분이 챙겨서 앵겨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앵겨버리세요. 안 그러면요 자, 죽음, 그리고요 여러분을 자 두고두고 귀찮게 한다는 여러분의 감정을 긁고 써먹을 거예요. 너는 초콜릿도 안 줬잖아. 너는 그때 나한테 초콜릿도 안 줬잖아. 그런 뒤끝 장렬 써먹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싸움이 났다 그러면요 이 초콜릿 안 받은 얘기를요 두고두고 써먹을 그런 분이에요. 자, 약점 잡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초콜릿 줘버리세요. 자, 노인의 타로 만약에 그 여러분이 두 분이 아주 잘 만나고 계시는 그런 사이시라면요 역시 챙겨주는 걸 바라고 계시고요. 좀 썸남이나 짝남이나 자 요런 데이를 이용해서 사랑을 고백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요 요런 초콜릿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콜릿이라는 거에 말이죠. 자, 못 받으면요 섭섭함이 무지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자, 이런 분은요 그냥 예, 주는 게 마음 편해요. 예,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만요 내가 이 정도 초콜릿도 못 받나? 그런 사이인가? 예, 뭐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그분한테 향하는 여러분의 초콜릿이란 그 아이템이 자 이분한테는 굉장히 어떤 사랑의 확신이 될 수도 있고요. 참 별거 아닌데 예. 많은 의미 부여를 원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초콜릿에다가요 저는 플러스 하지만 작은 뭐 쪽지 같은 거 같이 넣어주시면요 이분이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려서 돌아서서 씩 웃는 그런 모습 보시게 되실 거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노인이지만 황제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분, 그리고요 스타의 타로 있고요 완성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말탄기사, 자 그리고 악마 칼까지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예 여러분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이 받지 않으면 엄청나게 삐지실 뿐이니까요 좀 잘 챙겨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초콜릿이 꼭 필요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그럼 좀 약간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메이커로 약간 비싼 거 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양으로 뭐 어디 예, 승부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손수 제작해서 주는 게 맞을지 예, 그런 거를 요 키워드 타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게 맞을지 질로 승부하는 게 맞을지 예, 비싼 거 사다 줘야 주는 게 맞을지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키워드 타로는 언제나 순서가 중요하죠. 잠시만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마지막이고요. 자, 준비가 됐고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거 줄까요? 아니면 양으로 많이 주는 게 좋을까요? 많이 갖다 앵기는 게 좋은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왕제 타로고요. 그 다음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자, 그리고요. 무너지는 탑입니다. 자, 다행히 비싼 거나 양으로 승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딱히요 손수 제작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자, 공을 드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데이 무슨 무슨 날을 챙겨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이 뭐 좋아한다 그런 여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날 뭐 챙겨주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니까요. 뭐 양으로 승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비싼 거 사서 앵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수 뭐 정성 들여서 뭐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요 이분한테는 그냥 다 똑같은 초콜릿이니까요. 그냥 너무 노력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그냥 작은 정성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낭비니까요. 어차피 다 초콜릿입니다. 똑같은 초콜릿. 그러니까요 가볍게 예, 작은 정성 표현하시면 되세요. 단지 그 날에 주세요. 2월 14일 그 날에. 왜냐면요 이분은요 아닌 척 하고 있지만요 그런 거 되게 챙기시는 분이세요. 무슨 데이 무슨 날. 그러니까요 양이나 질 뭐 비싼 거 예, 그런 거 의미 없고요. 작은 정성 초콜릿 하나라도요 그 14일 날 그 발렌타인 데이 날 이분한테 챙겨주시면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을 붙잡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연락이 좀 끊어졌던 사이시라면 요 데이 날을 핑계로 과감하게 연락해서 초콜릿 들이미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타가 응원의 힘 드립니다. 복타.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요 발렌타인데이 날 그 사람 짝남이든 썸남이든 자 초콜릿을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은 초콜릿을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자, 주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주세요. 자, 하지만요. 이분은요. 자, 요 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자, 무너지는 탑과 카레 타로가 있습니다. 약간 자, 계산적인 분이세요. 내가 하나 받았으면 하나 준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이 초콜릿으로 인해서 이 작은 이벤트로 인해서 이분이 마음을 흔들 거라든가 아니면은 관계가 그렇게 크게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런 기대는 조금 접어두시고요. 어쨌든 예, 그런 데이 챙기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분한테는 자, 하나 주면 나도 하나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제가 처음에 계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마음이 투철하신 분이세요. 자, 태양이고요. 힘의 타로가 있고요. 자, 완성의 타로 있고요. 행운의 타로 있고요. 자, 발전을 상징하는 마법사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의 타로, 예, 새로운 출발이에요. 광대의 타로, 그리고 황제 힘을 나타내는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조금 용기를 내서 마음을 표현하면요 이분이 받아주시긴 할 거예요. 자, 태양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을 표현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세요. 그러니까요 용기를 내서 초콜릿을 좀 건네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좀 계산적인 분이세요. 자, 계산적이라고 해도 누군가 자신에게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냥 예, 지나가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한테 괜히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주겠지. 자, 이런 생각까지도 같이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기회를 상징하는 희망, 별의 타로, 그리고 전차의 타로입니다. 희미의 타로, 전차의 타로. 자, 초콜릿이라는 걸 받았을 때요. 이분은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그런 분이세요. 아, 얘가 나를 왜 줬을까? 아, 이 관계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또다시 계산적이라고 뭔가 받았으면은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래도 무너지는 탑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산에 있으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언가 마음을 전하고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자, 무조건 초콜릿. 자, 그 작은 그 초콜릿으로요. 이렇게 그 사람한테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다는 거. 자, 어쩌면 그게 발렌타인 데이에 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초콜릿 꼭 주셨으면 하고요. 자, 냉정함의 타로 있습니다. 여사제, 그리고 교황의 타로, 그리고 조화, 절제와 균형의 타로,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달의 타로까지 나와줬습니다. 변화예요. 분명히 그분은요 마음이 조금 살살살살 바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에요. 조화, 절제와 균형의 타로 나와줬으니까요. 자, 냉정함을 유지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너무 감정적으로 빠져서 마치 이 초콜릿 하나로 우리의 사랑이 이어졌다, 우리는 사귀는 사이다, 뭐 그런 부담감만 주지 않고 적절히 조절해 주신다면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무너지는 탑으로 가지 않고요, 자, 냉정하게 그분이 여러분을 거절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요. 자, 태양의 타로, 시작이 좋다, 기회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좋은 시기를 여러분께서 붙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계산적이신 분이세요. 약간. 자, 그렇다고 해서요 그 계산이라는 게 조금 얍삽하거나 나쁜 쪽으로 흐르는 계산은 아니니까요. 하나 받았으면 나도 하나 돌려준다, 그런 게 뭐 훌륭한 마인드네요. 그런 분이시니까요. 자, 큰 기대는 금물이지만 어쨌든 간에 요 초콜릿 작은 정성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자 그만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비싼 거 줘야 될지 싼 걸로 많이 줘야 될지 아니면 손수 만들어 줘야 될지 10개를 줘야 될지 30개를 줘야 될지 약간 그런 거 고민입니다.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이분의 성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잠시만요. 자,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여사제, 여황제의 타로고요. 악마의 타로, 예. 그리고 죽음의 타로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꼭 주실 거면 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까 예 받은 만큼 돌려준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받은 만큼이라는 게 돈을 의미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정성, 얘가 나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자, 악마와 죽음의 타로, 아주 냉정하게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이시네요. 여러분 좀 귀찮거나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실 거면 확실하게, 안 주실 거면 아예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예, 뭐 어설프게 어디서 뭐 그냥 기성품 비싼
비싼 거 만들어져 있는 거 그런 거 예, 리본 묶여가지고 그런 거 주실 바에는 하나를 주시더라도 예, 물론 귀찮으시겠죠. 좀 손수 만들어서 이제 그런 정성 아 내가 딱 받았을 때 아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아, 부담감까지는 아니에요. 부담감 어떤 정성 이런 거 딱 주면은 이분 충분히 돌려줄 겁니다. 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한테 예, 들어간 만큼 분명히 자 돌려줄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웬만하면 선수 만들어서요. 한번 줘보세요. 분명히 두 배, 세 배, 열 배 더 좋은 예,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이분은 그런 분들이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과연 발렌타인데이에 여러분은 초콜릿을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타로고요. 여러분은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절대 주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분들은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지 초콜릿 그런 거 주면요 완전 짜증낼 거예요. 절대 주지 마세요. 무언가 그런 데이를 자잘하게 챙기는 걸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쁜 쪽으로 부담이 아니라요 그냥 서로에게 좀 편하게 이제 그 편하자고 해서 그렇게 쉬운 만남 바라는 건 아니고요.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어리신 분들도 이 타로를 보시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그런 데이 뭐 자질구레하게 챙기는 거 이분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짜증을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초콜릿 같은 거 말도 꺼내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어디 가게 같은 데서 1,000원짜리 예, 그런 거 한두 개 그냥 이렇게 그냥 예, 발렌타인 데이라고도 주는 정도 예, 그 정도까지는 아마 이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지 뭐 대단하게 챙긴다 그러면은 짜증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콜릿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고요. 웬만하면 주지 마시고요. 줘도 그냥 예 뭐 그냥 지나가다가 예, 뭐 두세 개 뭐 ABC 초콜릿인가요? 그런 거 예 그런 거 몇 개 손에다 지어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아마 합의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건요 그냥 서로 생일 정도 생일 정도만 챙기자 그렇게 아마 합의를 보신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무슨 데이데이 뭐 예, 아마 이분은 그런 거 이해를 못 하실 분이세요. 소쿨하신 분이시네요. 자 이미 스타의 타로 나왔고요. 자 완성의 타로 나왔고요. 사랑의 타로까지 나왔고 태양의 타로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은 겁니다. 무진장 긍정적인 타로가요. 이 사각형의 자리에서 맨 귀퉁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연인의 타로까지 나왔으니까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를 그냥 초콜릿 예 그런 예 서로의 어떤 컨셉이 안 맞고 예,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죽음과 변화의 타로가 올 수 있습니다. 안 좋아지는 거죠. 부정적이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괜히 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초콜릿이라는 거 그냥 가볍게 뭐 그냥 살짝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뭐 챙겨준다서 예, 그런 거 아니니까요. 자 대신에 여기 보시면요. 예, 발전의 타로 있고요. 힘의 타로 있고요. 냉정함의 타로 있고요. 예, 여 황제의 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자 여러분이 바쁘시거나 자 서로가 바빠도 그날만큼은 무조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분이 바빠서 못 만나도요. 왜 우리는 그런 날 같이 보내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자주 못 만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짜증을 낼 악마의 타로. 자 우습죠? 왜 자기가 바빠서 못 만나는 것까지 여러분한테 짜증을 낼까요? 자 그러니까요. 초콜릿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라도 한번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심판의 타로 그리고 태양의 타로로 이어집니다. 자, 광대의 타로 있습니다. 무슨 대의를 챙긴다 그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는 이분한테 짜증일 뿐입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리고 칼의 타로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상징하는 예, 컵의 타로 너무 막 들떠서 뭐 초콜릿 막 이런 거 챙기면 이분은 싫어하실 거예요. 그런 걸 예,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옆에 여러분이 있는 걸 이분은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냥 그 나를 챙기지 않으면 대신 자 많이 섭섭해하실 그분이니까요. 예, 함께 지내시는 거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광대의 타로니까요. 그런 데이, 뭐 작은 이벤트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리고 그런 날에 함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예. 다만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예, 뭐 초콜릿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분과 함께 그런 날을 지내는 거를 좀 바라고 있으니까요. 저녁 식사라도 꼭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바쁘다고 하셔도요.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이날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짜증을 여러분한테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 악마 죽음 여러분한테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탓을 여러분한테 돌린다. 말도 안 되지만 뭐 좀 맞춰준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셔가지고요. 예, 약속 같은 거 좀 잡자고 하시고 예, 그럴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운데 자 키워드 타로가 발전을 상징하는 마법사의 타로니까요. 무언가 연인 사이에서 아니면 썸에서 아니면 짝남에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발렌타인 데이를 이용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 장의 키워드 타로 뭐 초콜릿이야 뭐 그냥 그 몇 개만 예, 그냥 툭 던져줘도 좋아하실 분이다. 초콜릿은 큰 의미 없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발렌타인데이 날 재회를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을 먼저 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연락이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순서가 중요하죠. 저는 요거를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연락을 하시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연락을 꾹 참고 좀만 기다리면 그분한테 연락이 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말의 타로 소식이 온다는 뜻이고요. 자, 노인의 타로 아, 움직이지 않는 분이신데 뭘까요? 예, 완성의 타로 좀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면요. 완성과 기회, 행운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타로. 자, 노인이지만 정체 그분은 잘 움직이지 않는 귀찮아하시는 분이시지만요. 오히려 이 데이를 핑계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소식을 전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재회 바라신다. 자,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북타